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뭐 다들 그 아시겠지만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특별히 선만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보겠는데 오늘 쓸 재료는 나무 붓이에요. 나무 붓 가지고 형태를 한번 잡아 볼게요.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. 속도 조절 좀 하겠습니다. 워낙 그 영상이 길어 가지고 제가 그 영상 편집을 할때 속도를 좀 빠르게 해 놨거든요. 오늘 영상은 약 15분 가량 만들 건데 뭐 선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죠. 이 가령 스케치 하듯이 하는 작업들. 더군다나 요즘 펜화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. 뭐 어반 스케치도 그렇지만은 그 펜만 가지고 이 어떤 그 재료나 이런 비용들이 너무 비싼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값싼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해 나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특히 뭐이 잉크펜이라든가 펜촉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훌륭한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 유튜브에서도 뭐 펜화라든가 이런 그 단어를 쳐 보면은 그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아주 훌륭한 작업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뵐 수가 있는데요.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어떻게 뭐 구입한다거나 뭐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또이 과정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많겠지만은 그래도 작품 어떤 그 내공이나 뭐 이런 거를 늘려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 작품의 그이 맛이 굉장히 깊음을 그 느끼는 그런 작업들이 많거든요. 뭐 요즘은 또 이런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뭐 즐기는 그 구독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즐겁죠.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이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림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과정도 보고 싶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꽤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지금 이 제가 아까 팔레트에다가 그 물감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봐야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수채화 물감도 이 굉장히 저렴한 물감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은 우리 또 말이 버벅거리네. 이 한번 그 사서 저그 물감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진짜 한 2, 3년 뭐 유화물감 찍어대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좀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해서 쓴다거나 하면은 되거든요. 지금 제가 이그 나무를 깎아서 펜을 만든 이유는 저 나무가 이렇게 탄력이 약간은 있어요. 이 펜촉 같은 경우는 이 속력을 빨리 한다거나 뭐 이렇게 속도 조절, 그다음에 어떤 그 힘의 조절을 잘못하면 종이를 파고들거든요. 뭐 더군다나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뭇가지라든가 뭐 집안 화단이랑 뭐 아파트에서는 구하기 힘들면은 산에 산책하는 김에 나가셨다 뭐 나뭇가지 하나 살짝 꺾었다고 해서 뭐라 그러실 분 없으시니까 뭐 펜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저게 이제 저렇게 쓰다가 좀 이제 닳거나 아니면은 저 부분이 이제 물에 불어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경우엔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깎아서 쓸 수도 있고 또 한쪽을 말려가면서 쓰다 보면은 저거를 칼 이용해가지고 붓처럼 가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이제 그이
얼굴을 갖다가 그냥 낙서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려보고 있는데, 가운데 있는 부분은 좀 직선을 많이 이용하도록 할 거고, 그다음 왼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그런 선들은 약간 좀 곤굴리듯이, 이게 날카로운 선을 약간 살짝살짝 굴리듯이 쓰는 거고,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많이 빼가면서 동글동글스럽게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특히 이제 펜화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그 웹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, 웹툰에서 이제 해칭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쓰는 거하고 약간 통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요. 뭐이 어떤 그 컨셉을 정하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그 일체감이 있게 한다거나, 가령 선을 쓰는데 직선만 계속 써서 한다거나, 아니면은 약간 곤굴리듯이 한다거나, 아니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다거나, 이런 거는 방법은 다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,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, 그렇겠죠.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는 분들의 자유죠. 그리는 분들의 자유고, 간혹 가다 저런 붓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뭐 약간 그 텍스처가 좀 번진다거나 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시면은 또 재미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. 더군다나 이 펜을 쓰게 되면은 장단점이 극명한데,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빨리 마른다는 거예요. 빨리 말라서, 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데생을 한다거나 뭐 어떤 뭐이 분할을 잘 한다거나, 아니면은 묘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그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, 어떤 그 펜화의 특성, 펜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선을 내고 텍스처를 내는 방법,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, 뭐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좀비스럽게도 되고, 어떤 부분은 무뚝뚝하게도 되고,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. 거기에 이제 그 펜화의 장단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첫째, 이제 굉장히 빨리 마른다. 둘째, 선이 날카롭다. 셋째,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어떤 그 장점일 수도 있는데, 이 선을 갖다가 짧게 끊어 쓰고 길게 끊어 쓰고 점으로 쓰고 하는 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깊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을 짧게 써가지고 하면은 묘사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극사실도 가능하겠죠.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굉장히 이 기법 중에서는 유용한 기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이 보통은 이제 그 붓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주구장창 붓만 가지고 계속 그 무아지경에 그냥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수채화를 접하신다거나 어떤 물감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. 가령 이제 뭐 붓만 써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거를 정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사실은 이 붓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고대에는 거의 이렇게 뾰족한 나무라든가 뭐 그런 새의 깃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렸죠. 그 붓을 뭐 정성스럽게 이제 빗어 가지고 이 털을 이용해서 붓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뭐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뭐잘 아시다시피 이런 방법을 쓴 거는 뭐 동굴벽화에 이렇게 보면은 수수로 숯검댕이로 그린다거나 할때 이런 나뭇가지를 많이 이용했었죠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전적인 재료일 수가 있죠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나무를 이용해 가지고, 대나무를 뭐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가느다란 펜 굵기에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끄트머리를 한 1cm나 2cm 정도를 뭐 가늘게 칼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붓처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. 지금은 제가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뭐 붉은색, 푸른색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,
이 사실 이 먹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렇게 채색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. 붓의 길이는 가령 대나무 붓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붓의 길이는 1cm를 하는 게 선이 다르고 5cm를 하는 게 선이 다르거든요. 왜냐면 낭창낭창할수록 그다음에 쪼개짐이 많을수록 먹을 물감을 머금고 있는 그 다르잖아요. 그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묻고 안 묻고에 따른 그런 거, 그다음에 탄력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선이 결정이 되겠지요. 지금 제가 잠시 오늘 한 4, 50분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스스로 자평을 하면은 아, 이게 선이 굉장히 다양하구나. 대신 물감을 자주 묻혀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. 왜냐하면은 양모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물기를 갖다가 많이 머금을 수 있지만 이 나무 페나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금방 없어지거든요. 그다음에 자주 찍어야 되는 단점이 있죠.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빨리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빨리 어떤 그 스케치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겠죠. 그 사실은 이제 어반 스케치나 이런 수채화나 펜화나 뭐 이런 거를 할 때, 이, 제가 가면서 잠깐만요. 그 어반 스케치를 할때 가령 이 펜을 쓸 때, 그 다음에 붓을 쓸 때, 연필을 쓸 때,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쓸수 있는 기법을 이렇게 좀, 뭐 요즘 제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뭐, 요즘은 이제 그림의 세계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화라든가 이렇게 막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 어려운 그런 기법의 작업들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좀 가볍고 뭐이좀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여행 가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림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요새 기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다음번 수업은 어반 스케치랑 뭐 이런 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여태까지의 왔던 유화 기법, 수채화 기법, 그다음에 어떤 구상화, 추상화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좀 함께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까 뭐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. 때로는 이제 뭐 캐릭 뭐뭐 요새 인사동 가보면은 그 캐리커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또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일단 뭐 제가 제 컨텐츠는 다양하게 보여주고 또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또 즐겁게 어떤 이펜뭐 이렇게 수채화라든가 유화라든가 펜화라든가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, 제 그림을 선전하고 제 그림을 뭐 이렇게 컨텐츠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. 요즘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작품 출품하는 게 있어서 좀 조금 바쁘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정성껏 그다음에 재미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